가슴 깊이 새겨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죠. 바로 올해 100돌을 맞은 3.1절입니다. 3.1절 행사를 보면요, 당연히 애국가가 연주되곤 했잖아요. 그런데 광주의 한 3.1운동 기념사업단에서 앞으로는 애국가 대신 독립군가를 연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국가의 아닉테 작곡가가 일제뿐 아니라 나치에도 협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에요. 아닉테 작곡가는 1935년 애국가를 작곡한 후 유럽으로 건너가 변절한 인물인데요. 일본 제국을 위한 만주 환상곡을 작곡하거나 연주한 행위로 친일 인명사전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일제와 나치의 활동까지 했다는 주장이 아닉테 케이스의 저자 이혜영 교수를 통해 제기된 건데요. 1941년부터 아닉테는 2년여간 베를린의 에하라 고이치라는 일본인 외교관 집에서 지냈대요. 그 일본인은 학자와 예술가 등의 정보원을 관리하는 일본 측 스파이였다는데요. 당시 독일과 일본은 군사동맹 국가였기에 문화적, 정치적 교류가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와 독일의 나치즘을 홍보하는 역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에 따르면 에하라 고이치는 아닉테의 매니저 역할을 했고 이 활동을 후원한 독일협회라는 곳이 나치 조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아닉테의 애국가를 교체해야 할 것이냐, 유지해야 할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재점화된 거죠. 사실 애국가는 관행상 국가로 불려왔지만 법적으로 명시된 대한민국의 국가는 아니에요. 새로운 국가를 제정하자라는 움직임은 여럿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죠. 그런데 최근 좀 눈길이 가는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리얼미터에서 애국가 교체에 대한 국민 여론을 물었더니 10명 중 6명가량이 교체는 어려운 문제다 라고 답했습니다. 아닉테의 행적은 별개로 보자는 거죠. 이미 우리의 정신, 우리의 추억, 금메달을 땄을 때 울려 퍼지던 노래의 상징성, 많은 것들이 담겨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친일파의 노래를 애국가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가 계속 모른 척하고 있어도 되냐? 국가는 나라의 중요한 상징이니까 새 국가 제정을 공론화하자, 아리랑을 애국가로 지정하거나 독립군 노래를 발굴하자 라는 의견도 있어요. 한국의 독립 의사를 외친 지 100년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애국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